네? 어, 여기 잡는 거 봐. 변비 걸려도 혈압? 응? 변비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? 유산균도 많이 먹고 하루에 하나씩. 뭘? 유산균. 또? 또 하루에 하나씩. 어, 좀 달라면 요거트 하나씩 먹고 이래야 돼. 그 다음에 또? 이제 없어. 과일은? 과일. 과일도 많이 먹어야지. 무슨 과일 먹어야 돼? 사과 아니면 수다방 이런 거 먹어야 돼? 배? 아니면 이런 거. 음식은? 음식은? 아, 음식은 없고 물도 한 컵? 하루에 엄청 많이 마셔야 돼. 그래? 응. 하루에 8컵씩 아니면 9컵씩 아니면 10컵씩 이렇게 먹어야 돼. 초콜릿은? 초콜릿은 하루에 한 개, 이것도 초코 두 개도 초코 세 개도 있지만 9개 아니면 10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배탈 나. 사탕은? 사탕? 사탕도 한 개, 한 개 정도 아니면 두 개 정도 3개 먹으면 괜찮은데 10개 아니면 9개 아니면 8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못할라. 그럼 먹지 마. 아니 3개 먹어도 돼. 그 이제 주워 하나도 주면 안 되겠다. 그치? 아 그게 아니라 3개는 돼. 근데 10개 아니면 9개 아니면 8개 이렇게 주면 엄마랑 아니면 어른들도 아니면 아기들도 다 배탈난단 말이야. 아예 안 먹으면 되잖아. 세 개 먹으면, 세 개만 먹으면 되지. 그래? 응. 그래도 그냥 안 좋은 거면 안 먹으면 되지. 근데, 안 좋은 것도, 하루에 세 개만 먹으면 되지. 이제 그냥 아예 먹지 말자. 하나도. 안 좋으니까. 한 개도 먹어도 되고, 두 개도 먹어도 되는데, 세 개. 아니면 네 개. 아니면 다섯 개, 아니면 여섯 개, 아니면 일곱 개, 아니면 여덟 개, 아니면 아홉 개, 아니면 열 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못해요. 그러니까 이제 먹지 말자고. 아예 먹지 말자고. 그게 아니라 막 세 개 먹으면 괜찮아. 근데 안 좋은 거잖아. 좋은 거야? 초콜릿이? 초콜릿은 사탕을 세 개 먹으면 괜찮아. 아니 좋은 거냐고. 세 개 먹으면 좋은 거야. 왜 좋아? 세 개 먹으면 배탈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. 그래? 응. 의사 선생님도 물어봐야겠다. 전화해본다 지금? 안 돼. 아직요? 응. 왜? 저 거짓말 했어? 아니 그게 아니라